머리 잘랐어요. 아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침잠도 재울 겸 해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머리를 좀 이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서 맨날 머리 이렇게 붓고 다니고 좀 풀고 다니고 싶어서 일단 컷을 해보고 그래도 수습이 안 되나 싶으면 그냥 숏컷으로 잘라버릴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약간 레이어드만 좀 주고 안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머리도 많지. 돼지털에 트리트먼트 줘도 소용이 없지. 지금 예약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라서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뭐 안 되면 그냥 막걸리 자르고 되신다고 하면 막걸리 자르고. 아, 날씨 좋다. 좀 놀다 잘까? 그래, 좀 놀다 자자.
괜히 운전 좀 해볼까? 이거 탈까 엄마랑? 미끄럼도 탈까? 어? 아, 저기 언니들 많아. 지금 수업 중인가 보다. 완두콩, 대니가 좋아하는 딸기, 오렌지, 대니 암벽 좋아요. 오마이갓, 진짜 올라갈라. 오마이갓, 오마이갓. 12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엄마 너무 배가 고파서 오랜만에 베트남 음식 들어와서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으면서 도연이 좀 주려고. 아주 그냥 엄마가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토요일에서도 놀고 밥까지 먹고 지금 치즈까지 먹고 뭐였냐 풀어버리겠네. 드디어 잠들었어. 그래서 빨리 미용실을 가야겠어. 제가 가려고 했었던 곳에 뭐 사람이 너무 많고 약속이 꽂혀가지고 30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애기 때문에 예약을 하지도 못하고 애기 잘 때 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운명 겨자먹기 식으로 다른 미용실까지 갔거든요. 처음 가본 곳인데 머리 완전 가벼워지고 지금 너무 마음에 드는데 괜찮지 않나요? 커트만 했는데 이제 이 선생님한테 맞아야겠어. 너무 마음에 든다. 30분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다녀서 한번 넘게. 오늘이 머리를 깎는 날이었던 거야. 오늘 깎았어야 했던 거지 머리를 결국에. 누가 먹을 거 밖에다가 버려. 이놈의 엄마가. 삐쳤다 삐쳤어. 아, 왜나 엄마. 아.
자기 집이 막 다니지. 그치. 맞아. 낯설어서 그래. 이제 가봐, 쟤 가봐. 세연아, 콩 주세요. 콩 어딨어? 저기 열쇠 만 좀 줄게. 어, 콩. 그렇지. 던져. 던져. 어, 민지한테 던져. 그렇지. 하루가 지나갔네요. 너무 바빴나? 네, 그럼 여러분 내일 또 봐요. 안녕. 이렇게 착해. 고고.